네, 오늘은 부동산 투자의 내비게이터의 저자 이용기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시는 분들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예, 저는 그 신한금융그룹의 신한라이프 자회사인 신한금융플러스라는 회사에 12개 사업부 중에 1개 사업부를 맡고 있는 대표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부동산 개발과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법인대리점을 GA라고 합니다. 한때 GA를 운영하면서 큰 수익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욕심을 부려서 건설회사를 차리기도 했고 또 무역회사를 하기도 했거든요. 건설회사는 9년, 무역회사는 3년을 운영했는데 결국 사업 부진으로 매각하거나 청산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작년 2월부터 글쓰기에 빠져서요. 작년 6월부터 책을 이제 쓰기, 글을 직접 쓰기 시작해서 10월에 첫 책이 나왔고 올 지금 이제 8월인데요. 거의 뭐 한 14개월 만에 책을 네 권의 책, 그다음에 한 권의 전자책 해서 다섯 권의 책을 냈고요. 한 권은 지금 투고해서 어제 출간 계약을 했습니다. 와, 예. 네. 이렇게 열심히 책을 쓰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 저는 그 뭐 부끄럽지만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네. 알코올 중독이라는 게 무엇에든 그 꽂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술에 꽂힌 마음을 다른 것에 이렇게 대체적으로 다른 거에 꽂히게 하기 위해서 다른 거에 대체 중독되라고 의사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 뭐를 하면 좋을까에다가 어렸을 때 이제 고등학교 때 문예반에 있었던 그런 또 기억도 있고 해서 글쓰기에 빠졌습니다. 예. 그럼 이번 책은 이제 부동산 투자의 내비게이터라는 책이잖아요. 예, 예. 이번 책을 좀 쓰시게 된 계기는 있으신가요? 아, 제가 32년간 부동산 처음으로 이제 부동산을 투자한 게 91년에 노원구에 있는 상계 중공 아파트를 산 게 아마 제 첫 그 아파트 투자였는데요. 이제 그 이후로 32년간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대부분 실패를 많이 했지만 사고 팔면서 뭐 좌충우돌했죠. 뭐 어쩔 때는 대박이 나기도 했고 어쩔 때는 쪽박을 차기도 했지만 그랬던 얘기를 저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을 통해서 뭐 여기에 사면 이게 오르고 어느 땅을 사면 뭐 오르고 이런 거를 저는 투자의 그런 걸 뭐 쪽집게처럼 집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제가 그동안 32년간 우돌했던 얘기를 스토리를 그냥 담고 싶었습니다. 아, 예. 네. 그 작가님께서 이제 사업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좀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일단 그 사업 초기에 회사의 기틀을 잡은 습관들이 있으시다고. 예, 예. 어떤 습관들인가요? 일단 그 제가 다섯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간을 아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보면 이제 부자들은 시간을 아까워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아까워한다고 하는데요. 네. 저도 뭐 시간이 아깝게 느끼기 시작한 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뭐 돈을 아까워했죠. 네. 뭐 그랬지만 이제 사업을 할 때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충청도나 전라도나 뭐 경상도에 제가 지점을 개설하기 위해서 내려간다면 그 전날 밤에 그냥 야간 운전을 해서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 약속 장소 근처에 있는 모텔에서 자고 그 다음날 이제 손님을 만났죠. 그러니까 이동하는 시간도 아끼기 위해서 그 전날 많이 다녔고요. 또 두 번째는 메모하는 습관입니다. 저는 종이를 딱 접어서 왼쪽에다가 해야 될 일, 한 일을 딱 지우고 또 오른쪽에 또 새롭게 남은 일을 또 다시 옮겨줬고 더러워진 종이는 찢어내는 그런 습관이 있거든요. 네네. 찢어서 조금씩 왼쪽 종이는 버리고 오른쪽 종이에는 또 해야 될 일을 이렇게 쓰면서 하다 보면 왼쪽에 이제 한 일을 지울 때 뿌듯함이 있습니다. 아, 이걸 완수했구나 하는 뿌듯함이 있고 또 뭐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하나 할 때마다 어떤 성취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약속 시간을 지켰습니다. 제가 약속을 어긴 거는 무척 오래됐는데 집사람 대학원 졸업식에 제가 늦게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 이후로 아마 한 20년 동안 약속 시간을 어긴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미리 10분 전에 어느 장소든 미리 가서
있었고 그다음에 어떤 얘기로 그 사람하고 얘기를 풀어갈 것인지 키워드를 잡고 그다음에 얘기를 어떻게 기승전결 이끌어갈 것인지 미리 제가 빌드업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좀 세워서 그래서 이제 얘기를 전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째째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네. 명절이나 이럴 때 선물 비용을 또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 회사를 퇴직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보냈죠. 그러면 네. 직원들이 그래, 아, 뭐 관둔 사람한테까지 뭐 그런 걸 보내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네. 이 사람과의 관계는 알 수 없거든요. 뭐 돌고 돌다가 또 저희 회사로 다시 올 수도 있고 또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투자를 좀 아끼지 않는 편이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제가 언행일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 한번 뱉은 말은 무조건 지키는 사람. 이게 사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한번 뱉은 말을 지키는 사람이, 저는 성미가 좀 다혈질입니다. 성미도 급하고 또 조급해하고 또 화도 뭐 자주 내고 그런 편인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한번 뱉은 말은 지키는 사람. 네. 이런 그 브랜드를 저의 그 색깔로 삼기 위해서 열심히 그 어쨌든 그렇게 언행일치하는 사람으로 살고자 항상 그 염두에 두고 살았습니다. 아, 그럼 지금 사업을 몇 년째 하신 거죠? 지금 2002년부터 했으니까요. 20년? 21년? 21년 됐습니다. 아, 그러면은 보통 예. 이제 사업하면은 예. 되게 위험하고 예. 망하기 쉽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예. 예.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계기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2000년에 이제 1997년 12월에 IMF가 왔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98년서부터 2003년까지 김대중 대통령이 그 재임을 했습니다. 네. 근데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그 김영삼 대통령하고는 정치적인 숙적이죠. 네. 김영삼 대통령은 뭐 어쨌든 IMF를 초래한 대통령이고 본인은 극복했다는 이미지를 그 만들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빅딜이라는 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지금은 현대모비스라고 그러는 현대전공, 그다음에 대우중공업, 한진중공업 이런 회사를 그 회사의 철도 차량을 생산하는 부문을 제일 먼저 통합한 게 예, 첫 번째 우리나라의 빅딜이었어요. 그게 현대 로펌이거든요, 지금에. 네, 네. 그거 이후로 뭐 기아 자동차라든지 그다음에 한보그룹이라든지 또 뭐 엄청나게 현대전자하고 LG 반도체가 합병해서 하이닉스가 됐다든지 이런 빅딜이 많았고요. 뭐 은행도 평화은행이라든지 동아은행이라든지 많은 은행들이 이제 없어지게 됐고 또 뭐 생명보험사는 특히 지방생보사라든지 현대생명, 한국생명, 태평양생명 이런 생명사들도 전부 많이 없어졌어요. 그때 이제 손해보험회사는 전 회사가 다 상장되어 있었거든요. 상장되어 있는 회사다 보니까 주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손해보험회사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건드리기가 좀 나빴어요. 네. 근데 마침 2000년에 진승현 게이트라는 게 터집니다. 진승현이라는 사람한테 저희 회사가 600억, 그 다음에 저희 회사의 계열사였던 증권회사 두 군데 또 저희 상호신용금고, 그 다음에 종금사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네. 저희 이제 금융그룹에서 진승현한테 2,500억을 그 담보 없이 꿔줘요. 그리고서 이제 홀딱 날리거든요. 네. 마침 뭐 김대중 대통령한테 먹잇감이 된 거죠. 그래서 저희 회사가 이제 회사가 없어지게 됩니다. 보험회사는 이제 회사가 없어질 때 P&A 방식이라고 그래서 네. 계약하고 뭐 이제 고객의 적립금 같은 거는 인수하는 회사에 넘기고 자산하고 부채는 그냥 청산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M&A 방식하고 좀 틀린데 P&A 방식으로 이제 저희 모든 보험회사를 다 P&A 방식으로 없앴는데 저희 회사도 이제 P&A 방식이 돼서 그때 이제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아래 좀 직위가 낮은 직원들은 고용승계가 다른 보험회사로 됐지만 네. 과장급 이상은 대부분 다 옷을 벗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별로 하고 있지 않다가 느닷없이 그 회사를 그만두게 됐고 또 아이들이 그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랬거든요. 그 뭐 배운 게 이것밖에 없어서 저하고 회사에 같이 근무하던 여직원 둘, 그다음에 이제 보험을 하는 설계사 한 6명을 데리고 한 8~9명이 그냥 차리기 시작한 게 이제 오늘날을 여기까지 오게 됐죠. 예, 예.
아, 이제 별별 일이 다 있으시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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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 이제 작가님께서 예, 이제 예. 보통 이제 회사를 하면은 이제 예. 부채라는 게 이제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예, 예. 근데 뭐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예. 빚은 나쁘다. 예. 또 빚이 또 없으면 얼마 더 예, 예. 알짜 회사일까? 예, 예, 생각 되긴 예, 드는데 예, 예. 무차익 경영이 꼭 좋은 것만 아니라고. 예, 예, 맞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 저는 이제 17살 때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요. 아버지가 이제 파산을 하고 네. 화병으로 뇌출혈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시골 소읍에서 좀 괜찮게 사는 집에 막내 아들이었거든요. 네. 근데 아버지가 이제 남긴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 저희가 집이 열채였어요. 저희가 살고 있는 집하고 옛날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주택이라고 그래서 똑같이 생긴 주택을 이렇게 져서 보급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님이 이제 9채의 새마을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거든요. 그 이제 새마을주택하고 해서 또 논도 좀 있었고 그래서 네. 이제 빚잔치를 했는데 빚잔치를 하고 났는데 이제 아 이제 부모님 다 갚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게 아니고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났는데 차용증을 들고 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차용증 종이만 쓰면 돈을 꾸고 그쵸.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네. 나중에 나타난 채권자들 때문에 저희 형제들이 이제 딸들은 이제 배제하고 아들 넷이 12년간 빚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회사에 취업하고 3년간 제가 받은 급여의 한 70% 정도는 전부 어머님한테 드려서 이제 빚을 갚았는데요. 그때 이제 아 빚은 무서운 것이다. 그래서 저는 차입 경영을 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고 또 회사를 이제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 얼마 되지 않지만 작은 집 하나 있는 거는 아내하고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사실은 사업을 시작할 때 50만 원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뭐 다른 보험회사에서 사무실을 공간을 좀 공짜로 쓰는 공간을 좀 얻고 그다음에 집기비품은 1,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망한 회사에서 그 집기품을 그 중고 집기품을 샀고요. 네. 이래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뭐 차입하는 거는 나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2011년서부터 제가 살짝 먹튀를 맞아요. 먹튀라고 그래서 네. 이제 설계사들이 와서 돈을 먼저 선불로 받고 와서 먹고 튄다든지 아니면 설계사들이 가짜 계약을 이렇게 그린다고 그래요. 저희는 그린다고 그랬는데 네. 가짜 계약을 만들어서 먼저 선수당을 받고 계약은 이제 가짜 계약이니까 유지가 안 되겠죠. 그쵸. 그리고서 이제 도망가는 그런 그래서 이제 먹튀를 맞는데 2017년, 18년에 제가 먹튀를 한 15억, 20억 정도 맞아요. 2017년하고 18년만. 네. 그때 이제 굉장히 위기가 왔었죠. 뭐 또 그 뒤는 또 코로나가 왔지만 그때 이제 위기가 왔는데, 이제 그때 옛날에 이제 그 무차입 경영을 할 때, 제가 한 달에 이제 남는 돈, 회사를 경영하고 남는 돈을 보험, 그 적금 저축성 보험이 있는데요. 저축성 보험에 굉장히 많이 가입을 해놨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15억 정도 먹튀를 맞았을 때 그걸 다 해지를 했어요. 그 보험들을. 그게 한 10억 정도의 환급금이 생겼거든요. 네. 그걸로 이제 뭐 한다고 하도 또 부족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차입 경영을.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무차입을 견제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이 차입 경영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차입 경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애초부터 아버지의 어떤 트라우마, 아버지의 뭐 실패로 인한 빚을 보는 관점 이런 거에 어떤 왜곡돼 있는 시선이 아니었다면 처음부터 레버리지 경영이라고 해서 남의 자본을 이용해서 저의 뭐 수익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이용하지 않은 걸 굉장히 후회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책에서도 마찬가지고 다음 책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무조건 레버리지를 잘 활용하라고 후배들한테 아니면 이 책을 읽는 독자들한테 제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아 그러면은 예. 지금도 회사 경영에 있어서 그러면은 예. 이제 그 무차입을 이제 예. 그 정책은 폐지하고 이제 예. 예. 차입을 많이 하셔서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지금 이제 아까도 이제 뭐 레버리지 경영이 훨씬 더 훌륭하다는 건 알지만 지금 저희가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매출이 많이 이제 저하됐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제가 또 글, 아까부터 이제 글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공동대표를 하나 선임하고, 한 분을 선임하고, 네. 또 스텝진으로 CFO라든지 뭐 COO라든지 이런 분을 선임을 해서 대부분 경영을 그분들한테 맡기고, 저는 하루에 한두 시간만 회사에 나가서 중요한 의결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글 쓰는 데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차입을 통해서 레버리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의 빚은 있어요. 빚은 네. 있지만 그거를 뭐 매출을 확 증대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럼 그 레버리지라는 걸 좀 사업을 예. 하시는 분들이 예. 어떻게 생각하고 예.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기회 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하나를 투입을 하면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걸 기회 비용이라고 하는데 투입하면서 일어나는 상수, 그다음에 승수죠. 그 승수하고 잃으면서 잃는 그 또 승수. 그래서 두 가지를 상수 비교를 해서 얻는 것이 잃는 것보다 크다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레버리지 경영을. 근데 이제 물론 뭐 코인이라든지 좀 뭐 좀 투기성, 사행성 그런 뭐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기가 전문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분야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서는 사업을 활용하는 데서는 레버리지를 적극 활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하나를 주고 열을 얻는 방법이 있다고. 이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뭐 그 사업을 하다 보면 손해 보는 게 뻔해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어쩔 때는 그 사람한테 이제 신뢰를 얻어가는 과정이고 어쨌든 뭐 마쓰시다 고노스케도 얘기를 했지만 일본에 그 사람이 경영의 전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래 관계가 싹 트는 단계라면 조금 손해가 나도 과감하게 인연을 만드는데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기에 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 목탁을 치고 뭐 중이, 땡중이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태극기를 들고 와서 뭐 자기가 전직 경찰인데 태극기를 사달라는 사람이라든지 또 뭐 후배인데 와서 뭐 산삼을 사달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후배가 뭐 정수기 비대를 만드는 회사에 다니는데 그거를 좀 뭐 몇 대 사달라고 온 적도 있고 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신용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온 후배도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회사 다닐 때 이미지가 좀 날카로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똑 부러지는 이미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서 그게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좀 부드러운 리더십, 카리스마 리더십도 필요하지만은 부드러운 리더십도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부족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뭐 아까 뭐 중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분들한테도 막 대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하나를 주고 열을 얻는 방법은 제가 이제 최근에 어제 이제 출간 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요번에 쓴 책에 이제 가제가 제목의 가제가 황금률입니다. 황금률이 이제 성경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제 네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황금률, 내가 수익을 얻고 내가 회사를 경영해서 수익을 얻고 부를 이루고 성공을 이루려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만큼 남한테 베풀지 않으면 그거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우주의 법칙이고 그게 또 베푼 만큼 돌아오는 것이 지금 당장은 안 돌아올지 몰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게 우주의 법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황금률을 지키면서 사업을 한다면 10배가 아니고 100배의 어떤 그런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작가님의 그 책에서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결과를 보고 질투하지 말라고 그 말도 참 좋았거든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가요? 지금 자기개발 시장을 이제 우리 대표님도 이건박 대표님도 자기개발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에너지를 주시는 분이신데 자기개발 시장에서의 책이라든지 성공을 다룬 책에 보면 그런 걸 또 분화방처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최근에 이제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시장이 줌을 통한 온라인 시장이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사실은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전문가 흉내를 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뭐 투자라든지 네. 아니면 투자 아니고 뭐 어떤 성공 분야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있다는 것은 나도 성공을 하고 싶고 나도 부자가 되고 싶고 나도 뭔가를 성취하고 싶다는 의욕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을 하면서 무조건 그 사람들 습관을 따라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어떤 면은 내가 취사선택을 할 것이고 어떤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기만의 자기 색깔이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자기의 브랜드가 되겠죠. 브랜드가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 당장 뭐 많이 가진 사람들을 질투하기보다는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도 아까 그 부동산 투자의 내비게이터라는 책에서 사실은 몇 년 32년간 투자를 하면서 한 6, 7년은 성공을 했지만 네. 나머지는 이렇게 투자에 성공을 하지 못했거든요. 네. 잠깐 성공을 한 6, 7년에 저는 재산이 뭐 글쎄 몇 배 이상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에너지를 자기가 나한테 네. 베푸는 에너지 아까 같이 황금률의 에너지 황금률을 베푸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은 언제든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네. 천천히 기다리고 한 걸음씩 성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이 결국 나에게도 돌아온다. 근데 그 사람들의 좋은 면을 저도 이제 똑같이 따라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나도 남을 질투하기보다는 아까 황금률의 그 원칙대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한테 먼저 이타적으로 베푸는 사람이 된다면 반드시 그거는 돌아오는 게 우주의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아, 이제 사업을 한다고 해서 다 이제 세무조사를 당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예. 돈을 많이 버셨나 봐요. 네, 아닙니다. 네. 네. 세무조사 받은 얘기는 예, 예. 저는 이제 세무조사란 지금까지 한 4번 정도 받았는데 와, 처음 네. 이제 받은 거를 이제 좀 얘기를 드리면 네. 제가 2002년에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2009년에 세무조사가 나왔어요. 네. 나왔는데 이제 저희 같은 GA가 지금은 이제 수천 개가 전국에 있는데 예, 당시에는 이제 GA가 한 500개쯤 있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네. 저는 뭐 전국 순위 100위에 들까 말까 하는 그 정도였지만 강원도에서는 제가 제일 큰 GA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GA를 감사를 나올 때 시도별로 한 개씩 딱 지정을 했어요. 아. 강원도에 제일 크니까 이제 제가 네. 타겟이 된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세무 검사를 받았고요. 그때 이제 직접 네, 방문 조사는 아니었고 네. 수원에 있는 중부지방국세청에 네. 그 서면 조사하고 그다음에 네. 제가 이제 출두해서 하는 조사, 그 방문 조사를 받았죠. 그래서 받았습니다. 아 이제 세무조사에 네. 대한 뭐 예. 환상이 있어가지고 예.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세무조사? 그 사람들은 네. 이 가공 경비라는 걸 필터링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공 경비. 가공 경비. 아, 가공 경비. 있지도 네. 않은 경비를 저희들이 이제 만든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간이 세금 계산서라는 네. 게 있어요. 그게 요새는 이제 3만 원 이상 발행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네. 옛날에는 그런 뭐 5만 원이었고 그전에는 환도가 없었거든요. 그때 이제 가공 경비를 만들었다든지 네. 아니면 뭐 부가세 10%를 면탈하면서도 가짜 세금 계산서 옛날에 썼기 때문에 네네. 전자세금 계산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만드는 걸 그런 거를 이렇게 걸러내는 필터링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아, 저 깜짝 놀랐어요. 그 네. 2009년에 받을 때 네. 제가 이제 거래하던 세무사가 원주에서는 굉장히 그 원리 원칙대로 한다고 소문 났던 데거든요. 네. 그래서 아 저는 뭐 우리는 뭐 든든하게 뭐 걸릴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네. 거기서 조사관이 딱 보여주는데 야 어떻게 제가 조금 이렇게 좀 이상하다 네. 아니면 좀 이거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네. 생각했던 부분을 그대로 걸렀어요. 와. 그래서 그 걸러내는 시스템을 보고 네. 대한민국의 IT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 나라인지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절대 피해갈 수 없는 건가요? 대부분 지금은 더 아마 그런 필터링하는 시스템이 더 잘 돼 있을 거기 때문에 네. 피해갈 수 없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작년 말에 네. 제가 5년마다 하는 또 세무조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제가
이제 요번에는 이제 제가 등기 대표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받지는 않았지만, 네. 더 아마 엄하고, 네. 그 다음에 국세청의 아까 얘기한 필터링 시스템이 더 완벽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게 몇 년치를 한꺼번에 받는 건가요? 대부분 5년치를 봅니다. 5년치를? 예, 예. 그럼 세무사는 어쨌건 자기가 처리를 했으니까 책임지는 부분도 있지 않나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아, 다 세무사, 예. 회사의 대표가 책임지는 예, 그 뭐 제가 중부지방 국세청에 불려갈 때 네. 한 번도 뭐 같이 동행해 준 적도 없고 네. 그 다음에 그냥 어떻게 어떻게 해라 대답해라 이 정도만 네. 조언할 뿐 뭐 네.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사기도 당하셨더라고요. 예, 예. 이 또 사기도 한 번도 아니고 연쇄적으로 당하신 건가요? 예, 제가 아까 네. 뭐 2017년, 18년에 뭐 15억 정도 그다음에 네. 뭐 총 제가 사업을 하면서 사기 당한 거는 수십억에 해당되는데 그 상대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기꾼? 사기꾼은 몇백 명 될 것 같은데요? 몇백 명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런 사기를 당하시면서 예. 왜 그 당시 작가님은 사기를 예. 당하셨을까요? 그걸 좀 복귀해 보신다면. 뭐 일단은 뭐 보험 시장에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꼬여들고 있었죠. 있었는데 일단 제가 사람들을 면접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걸러내지 못한 저의 어떻게 보면 제가 그런 거를 걸르지 못한 네. 저의 그 부도 뭐 어쨌든 인터뷰하면서 골라내지 못했습니다. 그런 게 있었고요. 네. 당시에 제가 이제 사기를 당하다 보니까 네.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번 돈인데 이런 네. 도둑놈한테 이런 돈을 뜯기나 그쵸. 하는 생각이 나고 네. 밤에 잠도 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술을 먹게 됐어요. 네. 술을 이제 뭐 먹게 됐는데 네. 술이 이제 뭐 이제 뭐 술을 먹으면서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우울해지고 또 자기 연민도 생기고 네. 남을 탓하는 것도 하게 되고 네. 그래서 술을 자꾸 먹으면서 저도 모르게 술이 이제 중독이라는 거는 이제 술을 먹다 보면 중독이라는 게 조절 장애거든요. 알코올 중독, 알코올 의존증이라고 그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알코올에 대한 조절 장애. 그러니까 그만 먹어야 되는데 그만 먹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멈추지 못하는 거죠. 그런 상태까지 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2017년에 사기를 막 당하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집에서 혼자 술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집사람은 하고 이제 다른 방에 이제 자면서 술을 몰래 홀짝홀짝 집사람 모르게 이제 혼술이라고 네, 하죠. 네. 혼술을 하게 됐고 그래서 뭐 하다 보니까 중독자가 됐어요. 그래서 또 중독이 되다 보니까 그 다음서부터 사람들을 또 인터뷰하고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데 그쵸.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참 못 보고 당신이 가서 인터뷰를 해서 뽑아라. 제가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정면 승부를 하지 않고 뒤편에 숨어서 이렇게 조종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그 사기의 피해는 점점 더 그런 사람들이 더 꼬여들었고 네. 또 그런 뭐 하여튼 그런 제가 그냥 구렁텅이로 저절로 그냥 혼자 빠져든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랬고 첫째는 제가 네. 제 마음에서의 요번에 이제 책에서 제가 이제 마음을 많이 이제 마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썼는데요. 겸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기고만장했고요. 그다음에 자랑을 일삼았어요.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모님을 통해서 큰 돈을 거의 뭐 흙수저로 출발을 했고요. 네. 흙수저로 출발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큰 돈을 벌었어요. 큰 돈을 벌게 되니까 돈이 많으니까 이제 소문나기 나는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소문나기를 바랬고 네. 또 저도 자랑을 했고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사람을 고르는 변별력을 상당히 잃었습니다. 그다음에 그게 이제 똑같은 얘기인지도 모르겠지만 우월감에 빠졌습니다. 나는 당신하고는 달라. 나는 당신하고는 다른 사람이야. 네. 나는 더 위에 있는 사람이야. 하는 그 남다른 사람이라는 그 우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네.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열등감에 어떻게 보면 자기의 방어기제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네네. 열등감이 저도 많았거든요. 형들이나 네. 누나들보다 이제 공부를 잘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렸을 때부터
형이나 누나가 그 뭐 돌연변이라고 그러면서 저를 또 구박도 많이 했고 그런 열등감에 어떻게 보면 저 나름대로 그랬기 때문에 더 우월감을 가지고 더 자랑하고 싶어하고 더 남과 뭐 남보다 제가 잘났다고 잘난 척하는데 더 몰입했던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의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사람을 뽑을 때 아, 저 사람의 얘기를 가만히 경청하고 잘 들으면서 아, 그 사람의 어떤 본질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나는 화끈한 사람이고 의사결정이 빠른 사람이고 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네. 아까 뭐 제가 그 뭐 언행일치를 하는 사람이라는 말도 했지만 화끈하고 멋있는 사람인 척 하기 위해서 알았다 당신 내일부터 출근해라 그러면 제가 내가 아, 당신이 지금 오면 당장 전에 있던 회사에서 급여를 받지 못하고 우리 회사로 옮기게 되면 뭐 급여가 뭐 한두 달 다시 영업을 시작하는데 공백이 생길 테니 얼마를 내가 우선 지원해 주겠다 나중에 천천히 갚아라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람을 영입하면서 그게 이제 계속 연쇄적으로 사기꾼들이 네. 저한테 왔고 저도 변별력을 잃어서 뭐 구렁텅이로 계속 빠져들었죠. 예. 아, 그럼 이때 그럼 완전 망하셨나요? 아니요 망하지는 않았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그동안 이제 그 전에 사업을 하면서 번 돈을 물론 뭐 제가 수입한 돈도 있겠지만은 네. 그 저축성 보험에 많이 들어놨어요. 네, 네. 특히 이제 한때 많이 제가 보험료를 낼 때는 한 달에 5천만 원씩 냈어요. 보험료만. 와. 5천만 원씩 냈으니까 이제 그 돈이 네.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2017년에 사기를 당했을 때 그 보험을 다 해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환급금이 낸 돈은 뭐 15억도 넘지만 네. 보험은 환급금이 그만큼 안 나오잖아요.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10억 정도 나와서 그 돈으로 네. 우선 급한 불을 끄고 네. 그다음에 그러고도 모자란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사채를 좀 쓰면서 레버리지 경영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네. 본의 아니게 레버리지 경영을 네. 도입하게 된 꼴이 됐죠. 네. 예, 예. 아, 네. 알코올에 중독되는 그 악순환에 빠지셨잖아요. 예, 예. 그럼 그 상황은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극복을 못했습니다. 지금은 안 드시죠? 예, 지금은 안 먹고 있어요. 네. 지금은 이제 안 먹은 지 작년 7월부터 안 먹었으니까 14개월쯤 됐는데, 와, 네. 알코올에 이제 저는 중독자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남보다 많이 마시기는 하지만, 네. 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뭐 술을 먹고 누굴 두드려 패는 것도 아니고, 네. 기물을 뿌시는 것도 아니고, 네. 그 다음에 집에 뭐 생활비를 갖다 주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 다음에 누구를 뭐 어떻게 해코지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중독자가 아니고, 네. 남보다 좀 많이 마시는 애주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네. 이제 집사람이 저를 이제, 한번 이제, 한번 술을 먹으면 출근도 안 하고 그냥 보름 내내 술을 먹는 거예요. 먹다가 자다가. 네. 얼마나 드셨어요? 뭐, 보름간 장치를 하면 얼마가 먹을까요? 하루에 한 한 네다섯 병을 먹는다고 치면. 소주 기준으로. 그렇죠. 그러면 와. 한, 그거를 15일간 연속으로 먹는 거죠. 엄청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네. 먹는데. 그렇게 먹다 보면 이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식이장애가 일어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배변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소변도 잘 안 나오고 또 먹은 게 없으니까 네. 먹은 게 없으니까 뭐 배변 장애가 또 일어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무기력해지고 네. 잠만 자고 그다음에 테레비를 켜놓고 테레비를 보지도 않아요. 그냥 테레비에서 계속 나오는 소리를 들어야 이 불안한 마음이 조금씩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중독자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서도 저는 중독자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고도 적응형 알코올 중독자라는 게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자기 할 일은 잘 해가면서 네. 잘 해가면서 네. 알코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인데 아, 그러니까 할 일도 잘하고 술도 잘 먹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네. 이게 프리랜서들한테 많고요. 특히 연예인들한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연예인들도 뭐 예를 들어서 드라마가 새로 들어오면 들어오기 전에 몸을 관리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드라마가 쭉 없다거나 아니면 뭐 그럴 때는 또 술에 빠져 있기도 하고 기업체 사장한테도 이런 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고도 적응형 알코올 중독자라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뭐 그러면서 애주가지 나는 뭐 중독자라고 이제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뭐 저희 집사람이 저를 중독자로 본 거죠. 그러니까 2021년 3월 29일 저희 집사람과 아들의 동의하에 네. 동의 입원은 가족의 직계 배우자하고 직계 존속하고 존비 속에 두 명의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날 자다 보니까 누가 흔들어 깨워요. 네. 팬티만 입고 침대에서 자는데 네. 오후 한 6시쯤 됐어요. 그래서 일어나니까 경찰 두 명이 있고 네. 경찰 뒤에 떡대 좋은 사람들이 두 명이 있어요. 네. EMS라서 응급구조단의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 저희 집사람이 이제 응급구조단 요청을 해서 EMS에 네. 실어서 이제 저를 알코올 전문 병원으로 강제로 이제 후송을 해서 네. 입원을 시켰죠. 네. 53일간 입원을 하고 나왔습니다. 네. 이제 들어가 참담했죠. 나는 알코올 이런 알코올 중독자를 사람들은 이제 사회적으로 낙오된 사람으로 그쵸. 보잖아요. 우리나라는. 네. 근데 이제 나는 내가 왜 이런 데 와서 이런 정신병원에 와서 알코올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근데 그 병원에서 매일 알코올 중독자 교육을 하루에 4시간씩 해요. 네. 주말만 빼고 월화수목금은 계속 하는데 그 교육을 들으면서 나타나는 알코올 중독자들의 증세를 보니까 네. 딱 제 모습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알코올 중독자라는 걸 인정하고 53일 만에 이제 퇴원을 했고요. 그 이후에 나와서 다시 술을 먹었어요. 몇 달 동안 안 먹다가 네. 6개월 정도 안 먹다가 그걸 이제 재발이라고 하거든요. 그 재발이 된 적이 있어서 재발되고 나서 제가 자진입원을 한 번 더 했습니다. 자진입원은 이제 배우자나 뭐 직계 존비색의 동의 없이 네. 저 혼자 가서 입원을 하는 건데 거기서는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재서 네. 알코올이 나오면 안 돼. 0이 나와야 돼. 딱 0, 0.00이 나와야 되는데 네. 하나도 없는 상태로 본인이 입원하면 퇴원도 본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제가 자진 입원했고 그때는 아마 한 20일 정도 제가 입원하고 있다가 나와서 네. 그때서부터 이제 지금 계속 술을 안 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 아, 술을 안 먹으려면 다른 것에 꽂혀서 대체 중독돼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명상에도 빠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상에 한동안 하다가 이제 글쓰기에 작년 2월부터 빠졌고 네. 또 지금은 침수를 배우고 있어요. 침수. 지금 세 가지를 하고 네. 있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에너지도 많으시고 이게 저는 특히 자진해서 다시 들어간다는 거는 본인의 굉장한 그 의식의 자각과 예. 그 내가 나를 예. 바꾸겠다는 그 엄청난 신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은 제가 술한테 굴복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53일간 입원하고 이제 퇴원했을 때. 네. 근데 술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술은 알코올 중독자는 암에 걸린 사람들은 수술이나 약으로 고칠 수가 있잖아요. 네. 알코올 중독자는 절대 고치지 못합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네. 저도 지금 뭐 술을 끊었다고 할 수도 없고 제가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는 회복자라고 합니다. 회복자. 그래서 이제 치료가 된 상태가 아니고 회복 네. 중인 사람이에요. 저도 지금 네. 그리고 네. 다른 뭐 알코올 중독자에서 벗어나려고 지금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은 많은 분들이 다 회복자일 뿐이지 치료가 된 분들이 아니거든요. 뭐 26년 만에 술을 다시 마시는 분도 제가 봤고요. 네. 그래서 술은 평생 고칠 수 없는 불치병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 회복 중인 사람이고 근데 네. 저는 그냥 술한테 굴복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근데 굴복됐죠. 네. 그 술한테 그 술을 먹고 싶다는 갈망감 네. 충동, 술을 먹고 싶다는 충동에 제가 진 거죠. 그래서 다시 마셨다는 것이 저 스스로한테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아, 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그런 이제 자책감, 자괴감, 그런 거를 이겨낼 수가 없어서 네. 결국은 이제 병원에 가서 의사의 도움이나 약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자진 입원하는 거를 택했습니다. 아, 그래도 그게 참. 너무. 예. 아, 그러면은 이게. 예. 예. 술을,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이거네요. 예, 예. 14개월 동안 술을 안 마시고 있다네요. 예, 예. 그쵸. 예. 그러면은. 예. 그래도 술을 엄청 좋아하셨잖아요. 지금 마시고 싶습니다. 예, 그니까. 예. 그럼 내가 술에 대한 인식을 좀 예. 바꿨거나 생각이 달라졌기 때문에 안 마실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예. 네, 어떻게 바꾸신 거예요? 일단은 이제 저희가 마트에 가면 술이 진열되어 있잖아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하고 모임이나 어떤 모임에 가면 술자리가 있잖아요.
가급적 술자리는 피합니다. 저는 지금 피하는데 저번 주에 마침 이제 청주에서 고등학교 친구들 모임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네. 너무 친한 친구들이고 또 코로나 기간 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이라 갔다 왔는데 네. 좀 가급적 저는 이제 거기서 테이크아웃한 커피를 마시면서 이제 네. 있었는데요. 어쨌든 술자리는 가급적 피하고요. 그다음에 마트에서 지나가면서 이제 술 진열된 걸 보고 초기에는 술 마시고 싶다라는 충동을 느꼈어요. 네. 근데 그 알코올 중독에 관련된 병원에서 이제 수업을 받다 보면 그런 것을 심리적 음주라고 합니다. 아, 저를 술을 마트에 있는 술을 쳐다보면서 술을 마시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진 것만으로도 네. 음주를 했다고 봅니다. 심리적으로는 진짜 뭐 육체적으로나 네. 마시지는 않았지만 네, 네. 심리적으로는 음주를 했다고 간주하거든요. 그래서 심리적 음주도 많이 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마트에서나 아니면 뭐 크게 감흥이 없어요. 그냥 지나가면서 네. 그냥 뭐 사이다 병을 보듯이 소주병에도 뭐 큰 반응을 하지 않는 게 지금 현재 저의 모습입니다. 아, 예.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그 이제 사업도 오래 하셨으니까 예, 예. 사장을 꿈꾸는 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사장을 네. 이제 하면. 네. 저는 이제 사장은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사업을 하면 사장은 이제 고독하고 뭐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사실은 본인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회사의 존폐가 결정이 되기도 하고 사업의 수익이 뭐 오고 가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은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장을 꿈꾸는 사람들한테 해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꼭 권하고 싶은데 자기 자신이 제일 잘하는 거 네. 아니면 잘할 수 있는 것을 그것을 사업 아이템으로 잡아야 합니다. 내가 잘하는 것과 사업하는 것은 안 맞아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극적인 생각이죠. 그렇게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 그 함경도에 가면 네. 함경도에 북청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그 북청 물장수가 있었어요. 북청 물장수가 지금 100년 전에 서울에 와서 물을 팔았거든요. 네. 그 뭐 달동네 마을에 옛날에는 우물을 이제 길어 먹었잖아요. 우물이 먼 집에서 부잣집에서는 물을 사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북청 물장수라는 뭐 소설도 있고 영화도 있어요. 북청 물장수라는 영화도 있는데 이 북청 물장수 옛날 100년 전에 물을 판다는 것을 상상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저는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몇 달 전에 편의점에서 독일 고급 차가 팔렸습니다. 네. 편의점에서 팔렸고, 네. 명절 선물로 내는, 골드바를 팔기도 했어요. 골드바를. 금. 예, 예. 네. 금 골드바를 팔기도 했거든요. 편의점에서. 저는 이제 산소를 파는 시대가, 편의점에서 산소를 파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후변화나 아니면 이런 거에 비해서. 네. 그래서 못 팔 거는 없고, 사업에서 못 할 부분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사업에서 이제 간과돼서는 안 되는 부분, 사업을 하면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업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생겨요. 네. 그 경우의 수를 생겼을 때 본인이 이제 극복해야 되는 거는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을 수 있는 참모,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네. 제가 지금 저하고 같이 일하는 직원이 제가 이제 관할하고 있는 사업부의 직원이 뭐 수백 명이 됩니다. 그 중에 제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저도 몇 명에 불과합니다. 네. 그 정도로 믿을 수 있는 사람, 진짜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뭐 아까 뭐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마쓰시다 고노스케 그 사람이 뭐 사람이 경영의 전부라고 말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병철 회장도 마찬가지고 모든 뭐 성공학 책에 보면 사업하는 책에 보면 아마 저자들이 네. 사람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이 설파를 해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로는 사업성을 따져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네. 수요와 공급 그 다음에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잖아요. 그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그러니까 원가가 있으면 원가에 따르고 원가와 그 다음에 유통비용 그 다음에 수익 뭐 기대수익이 있잖아요. 희망이 그 뭐 expected profit이라고 그랬는데
뭐 원가, 인건비와 유통비용, 경상비, 또 이익의 포트폴리오를 딱 나눠서 내가 얼마를 투자하면 얼마의 아웃풋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나의 어느 정도의 노동, 그 다음에 내 직원들의 어느 정도의 노동이 가미될, 한 명의 노동력이 가미되면서 어떻게 아웃풋이 나온다는 것을 가늠하지 못한다면, 이걸 산술적으로, 뭐 경영학과나 경제학과나 오신 분들은 능하죠. 이런 거. 계산이 네. 아주 능한데, 산술적으로 이것을, 계산할 수 있는 스펙트럼이 없는 사람이라면, 저는 별로 권하고 싶지 않아요.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지금 공무원인데요. 정말로 이 산수 능력이 없거든요. 네. 우리가 둘 집사람 같은 경우는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셋째로는 그 리스크를 해치하는, 해치가 이제 회피라고 하잖아요.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익이 날 때, 아까 제가 보험을 들어서 저축성 보험으로 뭐 많이 넣을 때는 상당한 금액을 넣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걸 저축해 놓지 않았더라면 2017년에 그런 사기를 당했을 때 제가 무너졌을 거예요. 도산했겠죠. 그런 어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재난보험에 들어놓거나 준비금을 적립해 놓는 것은 굉장히 좋은, 어떻게 보면 대처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 시장을 보고 트렌드를 읽는 눈이 필요해요. 지금 소비 패턴의 변화를 보는, 변화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또 자기 직원들이나 참모들한테 저는 회의를 많이 하는 걸 권하진 않아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회의를 싹 없애라는 얘기를 한 적이, 프랑크푸르트 연설, 유명한 연설이 있잖아요. 맞아요. 회의를 많이 하는 걸 원하진 않지만 그 사람들이 건의를 할 수 있는 채널, 그거는 정말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트라넷이라든지 아니면 뭐 작은 회식 자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사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로는요, 자금 운용의 노하우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업에서는 돈은 피입니다. 피가 돌아야 우리 몸이 이 건강을 유지하듯이, 네. 사업에서도 돈이 돌아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까 같이 저가 이제 돈이 떨어졌을 때 사채를 빌리러 갔어요. 불법 사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불법 사채가 대표님 혹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지 않나요?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은데 몇 부 정도 받을까요? 지금 법정 이자가 연 20%잖아요. 근데 사채에서는 몇 프로 받을까요? 아, 그럼 두 배 정도? 40%? 제가 지금 저희 밑에서 일하는 보험 설계사 중에 사채를 쓰시는 분. 네. 또 아니면 저한테 일하다가 사고를 치고 그만두신 분, 네. 이런 분들 중에서 자기 자금 관리가 좀 안 되시는 분 경우에 보통 10부에서 10부면 연 120%고요. 와. 그다음에 15부면 네. 180%입니다. 연. 그 정도의 사채를 지금 쓰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제가 사업을 2017년에 아까 이제 보험을 해지해서 10억 정도는 해지를 했는데 해지를 하고 나도 5억 정도가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5억 정도를 빌리기 위해서 사채 시장을 갔더니 저한테, 제가 이제 부동산이 좀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 담보를 자기한테 내면 5부, 연 60%입니다. 담보를 저한테 제공하지 않고 저의 그냥 신용으로 한다면 10부를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저는 다른 뭐 제 부동산도 많이 있는데 나한테 왜 이렇게 높게 반대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그런 뭐 불법 사채를 이제 제가 좀 우스꽝스러운 얘기지만 했지만 이런 자금을 운용하는 어떤 외부에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타인의 자본으로 자기 수익을 창출하는 걸 아까 레버리지라고 했잖아요. 그런 뭐 레버리지 경영을 하듯이 어떤 뭐 어려울 때는 또 뭐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그 왁구, 그 다음에 그 뭐 바운더리를 알고 움직여야지 뭐 무턱대고 운용하는 거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로요,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과거의 호황, 성공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뭐 그런 사람들 있죠. 옛날에 집에 뭐 금송아지가 있었다고 하듯이 저도 뭐 코로나 전에 그 2017년 18년에 사기를 맞을 때
뭐 2006, 7, 8, 9년이 제가 가장 큰 호황이었어요. 제 사업을 하면서. 그래서 그때는 뭐 저희 제 개인 수입만 뭐 굉장했습니다. 월 뭐 월 억을 넘을 정도로, 월 버는 돈만 억을 넘을 정도로 막 그렇게 번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자꾸 술을 먹고 사람들한테 그 뭐 아까 뭐 집에 금송아지가 있었다는 얘기하고 똑같이 네. 그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근데 그런 습관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사람들이 아, 저 사람 또 저런 얘기 또 시작했네. 옛날에 뭐 얘기하면서 하는 사람 있으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런 거는 사장으로서 너무 과거에 연연하거나 과거의 영광을 다시 되풀이해서 자랑하거나 하는 거는 절대 금물이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또 일희일비하지 말고 현재의 사업 실적, 은행 잔고, 매출 전망에 잘 보고 그다음에 사장으로서 지켜야 할 덕목이 많습니다. 뭐 신뢰받아야 되고요. 정직해야 되고 당연히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되고 또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덕목이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조금씩 염두에 두는 사람이라면 전부를 못하더라도 염두에 두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사장은 매력적인 직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작가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한 7가지 정도를 이제 꼽아주셨잖아요. 예. 어떤 능력 때문에 성공하신 것 같으세요? 저는 첫,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행일치 같아요. 언행일치. 예. 약간 신뢰 이런 거. 예, 맞습니다. 예, 저는 그 술을 먹다가 술김에 자랑하는 거예요. 아, 뭐 이랬더니 대표님, 그럼 내일 저 500만 원만 빌려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네. 그럼 그 다음날 기억이 나지 않아요. 술 먹고 한 얘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데 저랑 술자리에 같이 있었던 옆에 있었던 직원이 대표님 어제 500만 원 빌려주신다고 약속하신 게 맞습니다. 그러면 술 기운에 한 얘기라도 저는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언행일치가 굉장히 한번 뱉은 말은 무조건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 업계에서 소문나기를 제가 이제 이름이 이용기인데요. 이용기는 뭐 성의도 급하고 다혈질이고 그런 사람이지만 한번 뱉은 말은 무조건 지켜. 뭐 이런 게 저희 브랜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장으로서 삶을 살아오시니까 어떠세요? 그 사장이라는 직업이 아까도 이제 제가 매력적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장은 자기가 노력하고 투입한 만큼의 결과 리절트가 반드시 나오는 직업입니다. 그 다음에 사장은 뭐 다른 직업보다 굉장히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직업의 하나입니다. 또 사장은 나쁜 점도 많습니다. 욕을 먹기도 쉽고요. 그 다음에 뭐 돈을 아까 뭐 저는 이제 번 돈을 제가 일부 저의 수입화도 했지만 뭐 적립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적립하지 않고 제가 다 수입화했더라면 아까 뭐 리스크 그 어려울 때 도산했겠지만 그걸 떠나서 제가 아마 부도덕한 사람으로 그냥 낙인 찍히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이제 전근대적인 사장이라고 있어요. 뭐랑 이제 뭐 저도 이런 면이 뭐 없다고는 할 수 있지만 아 직원들 급여는 내가 주는 거야. 내가 잘나서 우리 회사는 돌아가. 이런 상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요즘 꼰대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이런 사장만 아니라면 사장은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이고 또 해볼 만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사장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사람도 있나요? 어떤 스타일의 사람들은 사장이 안 어울린다? 예, 저는 이번에 저번 주에 제가 이제 청주에 가서 친구들 모임을 했다고 그랬는데요. 이제 그 중에는 뭐 교육계 통해서 정년 저희가 제가 지금 올해 회갑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사로 있는 사람들은 63세니까 몇 년이 더 남았고요. 또 뭐 교수인 사람들은 또 더 오래 남았고요. 공무원이었던 사람들은 올해 다 정년퇴직을 하고 있어요. 친구들이. 그다음에 기업체에 있는 사람들은 정년퇴직을 하는 사람도 있고 몇 년 전에 금융권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미 구조조정을 당해서 몇 년 전에 다 그만뒀죠. 그 친구들을 만나서 이제 하는 얘기 중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와서 사업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사람이 첫째는 군인. 네. 군인은 하면 망한다. 네. 이제 우스꽝스러운 얘기입니다. 다 네. 제가 이런 식으로 속단할 수가 없는 게 군인이 다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여기서 감히 드릴 그런 그래서는 안 네. 되죠. 네. 근데 대부분의 네. 군인들은 우물한 개구리다. 폐쇄된 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건 전부가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개념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군인이고 두 번째는 경찰. 경찰. 예. 세 번째는 교육공무원이라고 하면서 네. 친구들하고 네. 웃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같이 베푸는데 아까워하거나 남하고 더불어서 살고 유대하거나 그런데 능하지 못한 사람. 남과 관계하는데 능하지 못한 사람은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직장인으로서 네. 다른 회사에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제 알코올 중독에서 예. 빠졌던 그 에너지를 예. 이제 예. 여러 가지 활동들에 예.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예. 아까 뭐 책도 계약을 예. 하셨다고 예. 하시니까 예. 예. 작가로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이제 그 아까 얘기했지만 황금률이라는 가제의 책을 어제 계약을 했습니다. 좀 네. 이번에는 좀 굉장히 큰 출판사하고 맺어가지고 네. 아마 그 좀 좋은 책으로 7개월간의 그 편집 과정을 거쳐서 네. 내년 4월 1일 날 나올 예정이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원주에 이제 예, 작은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2층짜리 건물인데 네. 이 건물 안에다가 지금 이제 굉장히 유명하신 그 교수님이 설계를 해주고 계세요. 와. 이미 이제 설계를 다 맡아서 원주 시청에서 인허가를 다 맡았는데 좀 더 멋있는 건물, 유럽풍의 멋있는 건물을 짓고 싶어서 그 다시 재설계를 해서 교수님이 해주시고 계신데 네. 그게 나오면 원주에서 그분의 이름을 건 건물로는 아마 원주에서는 최초로 그분은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뭐 5성급 호텔을 설계하신 분이기도 하고 그러세요. 예예. 예. 근데 어쨌든 제 건물 같이 작은 건물을 설계하실 분은 아닌데 네. 교수님에서 정년퇴직을 하시고 네. 그래서 알바식으로 제 걸 좀 도와주시고 계시는데요. 네. 네. 이제 그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곳에다가 제가 이제 북카페를 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커피도 마시고 빵도 파는 그런 뭐 카페도 하고 네. 그다음에 그 안에 서점을 또 차리려고 해요. 와. 서점을 차리고 그다음에 2층에는 제 작업실을 네. 글을 쓰는 작업실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출판사를 제가 하나 이제 작은 출판사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 입점시키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건물 안에서 커피도 마시고 책도 읽고 또 네. 책도 쓰고 네. 또 책도 만들고 네. 책도 파는 네. 완전히 책에 관련된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데 네. 뭐 제가 아까 환갑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뭐 60년간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네. 저희 집사람도 아 당신을 위한 당신이 책을 쓰고 또 책에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니까 당신만의 놀이터를 만드세요 해서 안에 너그러운 양해를 얻어서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 너무 멋집니다. 예, 예. 그리고 네. 이제 아까 황금률이라는 책을 이제 한다고 했는데 이제 어제 계약했다고 했는데요. 네. 이제 종이책 쓰는 거를 잠시 멈추고요. 네. 금년 2월서부터 제가 소설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소설을 이제 선생님한테 배워서 도제로 지금 이제 수습 작품이나 네. 수습하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뭐 습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네. 그래서 지금 완성한 작품은 단편 소설 딱 한 편밖에 없는 상태인데요. 신춘문예나 무슨 뭐 문학상 있잖아요. 네. 뭐 아니면 뭐 현대문학 같은 데서 추천을 받아서 작가로 데뷔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네. 반드시 그 제가 고등학교 때 아까 문예반을 했다는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요. 네. 그 문예반 할 때 소설가나 시인이 되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제가 꼭 소설가나 시인으로 데뷔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소설로 한번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작가님의 예. 도전 응원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이제 뭐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일단은 제가 그 책이, 종이책이 세 권이 있었습니다. 첫 책은 알코올에 관련된 저의 자전적인 에세이였고요. 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그
이 대표님이랑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부동산 네. 투자의 내비게이터와 네. 얼마 전에 네. 매일경제신문사에서 나온 이용기의 사장 수업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네. 그 책은 이제 뭐 제가 부동산 투자를 32년간 하면서 좌충우돌한 얘기, 또 사장을 하면서 사장이 아까 고독하고 의사결정 혼자 할 때 두려움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그때 그 경험 또 그 다음에 사장의 마음 이런 거를 진솔하게 털어놓고 싶어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에 뭐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해라 뭐 하는 어떤 지도 편달식의 얘기보다는 제가 있었던 경험을 통해서 이런 실패는 독자분들이 하지 마세요 하는 어떤 그런 경험담 위주로 이제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 권의 책을 냈고 지금 한 권의 책을 그 계약을 한 상태지만 저는 네. 초보 작가입니다. 네. 그래서 유려한 글솜씨가 없습니다. 그래서 묘사하고 표현하는데 아주 서툰 점이 많은 그런 작가입니다. 그리고 글도 투박하고 두서도 없고 또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솔직한 경험을 담았기 때문에 저는 꼭 제 책을 읽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장을 꿈꾸거나 아니면 부동산 투자에 어떤 길을 찾아보고자 하는 젊은 사람들한테는 제 책을 좀 권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살면서 사장이라고 주인 행세라 아까 주인 행세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네. 저도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인정받고 싶었고요. 아까 또 뭐 열등감이라든지 방어 기제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런 나머지 큰 뭐 먹튀 사고라든지 사기꾼을 만났을 때 제가 술에 빠져드는 또 엄청난 과오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중독자라는 어떤 뭐 상처도 입었고요. 네. 중독자라는 것을 제가 첫 책을 통해서 커밍아웃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중독자라는 것을 숨길지 모르겠지만 저는 중독자라는 것을 밝히면서 차라리 제가 커밍아웃한 것을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중독에서 벗어나서 저처럼 대체 중독을 다른 거 어떤 것도 좋습니다. 운동이든 뭐 취미든 뭐 상관이 없는데요. 저처럼 명상이나 글쓰기나 침술 배우기라든지 뭐 이런 걸로 어떤 저 나름대로 대체 중독에 빠져드는 거는 저 나름대로 저의 뭐 자존감도 높이고 자신감도 얻어가는 좋은 대체 중독의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 책을 읽어보신다면 책에 쓰여있는 저의 마음 그 다음에 저의 경험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거기에서 겪었던 실패나 이런 것을 어쨌든 뭐 잘 여러분들이 길라잡이 삼아서 길라잡이가 돼서 여러분은 그런 실패와 그 다음에 그런 거 없이 탄탄대로를 겪어서 성공을 거두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예. 너무 진솔하고 진정성 있게 말씀해 주셔서 그 메시지 전달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용기 사장 수업 그리고 부동산 투자의 내비게이터의 저자 이용기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영상 봐주시고 구독자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